얘기 17장.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마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 이 소돔 고모라 얘기는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예. 뭐, 노아 홍수에 비하면 소돔 고모라 얘기는 이거는 새바리 피예요. 홍수는 전 세상을 멸망시킨 거고, 이거는 소돔이라는 한 도시, 뭐 사람 몇 명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홍수만큼 정말 파괴력이 있죠. 무시무시한 차원에서. 자, 여기서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세상에서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아브라함 지금 99세인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완전하래. 네.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어떻게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면 번성케 해주겠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를 네가 정말 나와 함께만 계속하고 있다면 네가 나를 철저히 신뢰하고 내 무조건적 사랑 안에만 거한다면 나는 너를 완전케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부터 완전해 이런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케 해주시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너는 어른이 되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 아시겠죠? 어른이 되라는 말은 네가 알아서 어른이 돼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네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총력을, 모든 사랑을 다 주겠다라는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명령, 계명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바로 네 앞에서 완전하라.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야, 아기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 젖 먹어라. 아이가 젖 먹을 수 있어요?
엄마가 네가 너를 전매겨 주겠다는 약속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암 환자한테 암세포 빨리 죽여. 환자가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 암세포를 빨리 죽여서 한번 빨리 나.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때는요. 너는 네 힘으로는 암을 치유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주겠다라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언약? 내 언약.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의 언약?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번성이 안 돼. 그렇죠? 지금 왜 번성이 안 돼요? 99살이야. 번성 애기 만들 수 없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뭐예요? 불임이야. 안 돼. 아브라함이 젊을 때도 아기를 못 가졌어. 불임. 이제는 아브라함은 99세가 돼서 아기를 만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르쳐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참 황당한 얘기야.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나라의 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서자야. 그 진짜 아들이 뭐예요? 아니야. 근데 진짜 아들 그 진짜 아내 사이에 난 그 사라 사이에는 지금 아들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너로 심히 뭐요? 번성케 하리.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번식케 한다. 라는 말은 결국 내가 너로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 뭐 계속 하나님 입만 벌리면 뭐라 그래요? 내 언약을 하고 있어. 아브라함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면 언약이란 것은 쌍방간에 있는 계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는 뭐가 붙어?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보면 조건 붙어요, 안 붙어요? 조건 안 붙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면 돼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켜주실
주신다고 나는 뭐예요? 믿는다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걸로서 조카되게 내가 해주겠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자,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굴러온 돌입니다.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 멀리서 온 갈대아, 그 지금 바벨론 우르르라는 지방에서 굴러왔어요. 맨날 며칠을 걸려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가나안을 네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뭐 혼자 힘으로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뺏을 수 있을까? 어때? 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약속하시면서 믿어라야지. 내가 해준다. 그죠? 여러분의 암을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치유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 그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야. 알겠어? 그거를 안 믿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믿는다고 이렇게 박수 쳐놓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 아, 일본에 가서 그 면역 주사라는 게 있다. 믿는다. 그 거짓말이에요. 진짜 믿어야 돼. 진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암을 고칠 수 있다. 왜? 그 말씀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딱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딱 돼버려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뭐 얘기하면 뭐 온갖 희한한 뭐 소변요법도 있고 뭐 양자 뭐라 그러더라. 예? 네? 네. 뭐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에 의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라. 는 맞지? 언약을 지키란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지키라는 말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도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아시겠죠? 이 지킨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킨다는 뜻하고 다릅니다. 지킨다는 말은 진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주면, 해주면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꼭 이행하실 것이야. 라고 그 약속을 팽개치지 않고 내가 탁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keep입니다. keep. keep. keeper. 그럼 뭐예요? keeper. keeper.
축구 팀의 골키퍼. 골을 어떻게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골을 먹지 않도록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해서 내가 그 약속을 다 갖고 있는데 악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 약속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는 사라라 해라. 왜? 예. 예.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사라는 지금 90살이에요.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뭐예요? 어미가 되게 하리.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여기가 지금 16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절부터 계속 하나님 아브라함 앞에 놓고 뭐라 그래요? 약속한대. 내가 꼭 약속한다고. 아니 진짜로 약속한대니까. 네 자손이 많아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진짜. 그래놓고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될 때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아들 하나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와서 뭐라 그래? 내가 약속했잖아, 그렇지? 내가 아들 준다. 차.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지금 엎드려 있어.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해? 아들 줄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안 웃게 하려고 뭐예요?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죠? 피터 내가 약속한대. 내가 약속한다고. 약속한다. 그래도 결국 아들 준다고 하는 그 가장 현실적인 이제 말씀에서는 웃음을 어떻게 어떻게 웃은 거예요? 엎드려 가지고 웃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행동은 예배를 보는데 속은 뭐예요? 안 믿는다.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예배를 보고 있다. 옆에서 보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 그러나 속은 아무것도 없어. 속은 실상은 안 믿어. 하나님이 내 암을 고쳐주신다. 실상은 안 믿어. 박수 끝에 쳐놓고 안 믿어. 자, 엎드려 웃으면서 그 마음 속에 이르되, 나는 100살이 다 됐는데, 그리고 내 아내 사라는 뭐요? 90세니, 어떻게 생산을 하겠느냐?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하도록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시작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 내가 못 할 게 뭐예요? 없는 전능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말도 안 믿고, 그렇죠? 아들 주겠다는 말도 안 믿고. 이야.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 지구상에 교인이 딱
둘이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누구게? 아브라함하고 그 마누라 사람.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은 교인이 누구요? 물론 아브라함이야. 믿음 제일 좋다는 교인 놈이 웃어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 야, 네 웃었지? 그럼 막 관두자. 너 가지고는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할 수가 도저히 없겠다. 다른 사람 골라봐야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믿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교인들이 믿어야 뭐 해줄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믿게 해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여러분 제발 좀 어떻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을 이 믿게 하시려고 제가 온갖 온갖 이상한 동작까지도 취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이상구를 이 무신론 이상구를 얼마나 믿게 하려고 어떻게 애를 쓴 결과 제가 다 믿게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교인을 팽개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다 믿게 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쭉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여기 잠깐 시간 문제로 여기 생략하고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다 웃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마누라가 아들 낳는다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한다니까. 이런 하나님이야. 너 자식 보니까 믿음 없구나. 꺼져.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는 믿음이 아직도 별로 없다고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믿고 싶고 믿음을 받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은 꼭 믿음을 어떻게 주시고 맙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 약속은 자, 하나님 계속 부릅니다. 내 언약은 자, My covenant,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아들을 이삭과 낳을 그래서 네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이삭이 태어나면 명년 이때 태어나면 그 너희 아들 이삭과도 어떻게 같은 언약을 같은 약속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어딨냐?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대. 그래서 뭐 바로 아브라함은 장막 바깥에 있고 아내 사라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장막 안에서도 어떻게 충분히 들리죠. 하나님이 가르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어떻게 정녕 아까도 정녕 그랬습니다. 정녕 내가 아들 낳게. 하나님이 왜 정녕이라는 말까지 씁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게 하시고 싶어서 정녕.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믿어 달라고 어떻게? 애원하는 것도 애원하는 건 마찬가지. 하나님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 자식 여기서 누가 믿음 제일 좋을까 보자. 믿음 없는 놈 뭐예요? 잘라버려야지. 그런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잘리면 어떡하지 두렵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심각한. 자, 기한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사라가 들었대요. 듣고 어떻게 할게? 네? 듣고 어떻게 할게? 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생리는 벌써 끊어진 지 오래됐어. 그러니 애기 낳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웃었어.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왜 웃었을까? 속으로 말하면서 내가 이미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이런 그런 낙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알까 모를까요? 알죠. 근데 사라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첫째, 하나님이 안 봤고, 둘째,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웃는 사라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못 믿는 사라에게 또 어떻게 재확인해 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경수 뭐 생리니 뭐 이런 거 하고 뭐요?
이런 거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려고 믿으라고 애원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딱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웃었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졌다며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무슨 근거로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애원하고 호소하고 그러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로 어떻게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맨날 그렇게 들려주니 하나님의 어조는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라고 여기에 딱 박혀버린 거야. 요거 씻어내기가 그렇게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애원하고 호소하신다.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권위자. 아, 내가 애기 준다 하는데 있는 모습 자식들이. 근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웃어버린 사라에게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다시 약속한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요?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한다. 이쯤 되면 사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년 이맘때 꼭 아들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그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자기가 이렇게 웃어버려 믿지도 않고 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들 취소 그러지 않고 뭐예요? 제 같으면 취소 그러겠어요. 경상도 말로 뭐예요? 안 하려면 잡으라. 싫어? 오케이 잡으라. 취소. 없던 걸로 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죽춘다고 좀 믿어달라. 이렇게 되면 사라가 장막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나와서 뭐라 그러는 게 정상이요? 네, 제가 부끄럽게 웃기는 웃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니 제가 이제 믿음이 좀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죠. 이렇게 말해야 될 사라가 어떻게 했게? 네?
35절 보세요. 사라가 웃었다는 말을 뭐요?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경상도 사투리를 좀 해봅시다. 사라 경상도 여자라고 치고 이 사라가 툭 하나님 그렇게 또 약속을 했는데 또 재차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장막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지가 안 웃었는데 이래 버렸다고.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이라면 진짜로 뭐예요? 그래? 안 웃었다고? 그러면 잡으라. 그게 조건적 개념에서는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라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 네. 그래서 네, 아니라. 사라를 다 보고 사라야,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그 말은 뭐요? 웃은 건 알지만은 네가 웃어버리는 것도 나는 이해 뭐요?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조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게? 웃었다 이 년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다니까. 예. 네. 그래놓고 바로 읽었대요. 이 글자 있는 대로 읽었대. 성경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뭐를 읽는 거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사랑을 읽는 게 진짜 읽는 거야. 글자만 읽으면 여러분은 악령이 시키는 대로 읽어버려. 그래가지고 아주 험하게 무시무시하게 돼. 인연이 네가 웃었잖아 이년아.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이삭이 태어났을까 안 났을까? 안 태어났죠. 예. 네. 하나님이 내가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참 한심해요. 교인이 딱 둘인데 두 놈 다 웃어버렸어. 둘 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해주겠다고 언약, 약속을 해도 안 받아들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도록 했고, 이 사라도 어떻게?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야. 웃었잖아. 그게 아니라 네가 뭐요? 웃었느니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을 때 모든 구석구석마다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기가 어렵죠.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하니까, 하나님도 뭐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하고 다를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뇌가 탁
그래서 여러분 이 세뇌로부터 해방, 자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거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자꾸 그 세뇌를 풀고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했다면 그렇게 무섭게 얘기했겠나? 이런 의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세뇌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풍부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소돔 고모라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나 못살게들 이러고 다 불태워 죽였을까? 그거를 재고해 보시라. 아시겠죠? 재고. 그래서 한번 재고 한번 해보세요. 노아 홍수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새끼들 다 싹 썰어서 죽여버려야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인도 그렇게 동생을 죽여도 형부를 내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표까지 주시는 하나. 그런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일관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웃어버린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드디어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약속 지켜 안 지켜요? 지키셨어. 그래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이렇게 보면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다. 사라가 가로되,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장막 안에서 웃은 웃음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속으로 장막 안에서 웃고, 그런데 또 턱 튀어나와서 말이야. 내가 안 웃었다고. 저는, 야, 아브라함 참 존경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살았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 마누라로서 아주 힘든 타입이야.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 얘기하면, 아, 제가 웃긴 웃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안 웃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골치 아픈 여자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이에도 그렇게 배짱을 탁 튀기고 나오는 여자인데, 남편한테는 뭐요? 세 발에 비지, 뭐. 하나님한테도 떼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웃어? 예. 네. 그래서, 야. 그러니까, 그런 사라 같은 여자일수록, 사라가 왜 거짓말 했어요?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 왜 두려워? 왜 자기 웃었는데 왜 두려워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웃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떡할 줄로 생각했어요? 이년 벌 좀 받아야 정신 차리겠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웃었다고 하나님 하면 뭐라 그러면 돼요? 에이, 제가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직해지죠. 자기를 어떻게 커버해야 하네? 커버하지 않죠.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어떻게 다 드러내도 됩니다. 그런 관계,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지금 이삭을 놔놓고 이 사라는 어떻게 해요? 응? 여러분, 이 사라는 온 이웃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작년에 나한테 아들 낳게 해준다고 할 때는 내가 웃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요? 그래서 왜 웃었냐? 그래서 내가 안 웃었다 했거든. 그런데도 뭐요? 이렇게 주시잖아. 그러니 이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거야 이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해했던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웃었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아들 주시니 이거는 너무너무나 기쁘다 이 말이야. 이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한테 절대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이런 하나님은 내가 떠날 이유도 없고, 예. 우리 하나님은 최고다.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웃게 하시니 이 말은 나로 이렇게 기쁨이 어떻게 넘치게 하시니. 내가 이런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할 것이다. 네. 자, 이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인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소돔 고모라를 이 나무 새끼들 다 태워주게 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고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제가 에스겔서에 있는 성경절을 하나만 탁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전혀 내 백성처럼 누구의 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떻다고? 소돔의 죄악보다 어떻게? 그럼 같이 불태워야지. 그쵸? 이런 말 처음 보죠? 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었던 도시 중에 최악의 도시가 어디였다? 소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시작했죠. 다 불태워 죽였다. 왜 최악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 죄보다 뭐요? 더 악하였다. 놀랬죠? 재고할 만해요, 안 해요? 네, 깊이 생각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보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많은, 정말 죄가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 때, 소돔과 사마리아를 듭니다. 아시겠죠? 사마리아. 그래서 16장, 에스겔서 16장 여기 보면 51절 자, 사마리아요, 소돔. 사마리아와 소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모든 행위가 사마리아와 뭐요? 소돔보다 더욱 뭐라? 부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황불로 불살라 죽여서 안 죽였어? 그렇죠? 불살라 죽이는 대신에 누굴 보냈어? 예수님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불타는, 불타 죽는 것을 여러분이 옛날에 노아 홍수를 오해했듯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들 확 그냥 홍수를 해서 죽여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재고를 할 여지가 있죠?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내일 아침 시간에 소돔 고모라가 불탄 이야기를 실제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적이며 철저히 조건적이며 벌 주시고 두려웠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렇게 저 갈릴리의 목수, 젊은 목수 예수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문둥병도 고치시고 정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도 같이 하시고 도저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령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인 허상들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더 이상 사라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자기가 웃어놓고도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면 모든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잘못도 그냥 정직하게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감동의 결과로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